한 아마추어 기타리스트의 연주가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만 네티즌 1,000만 명이 클릭했다는 임 씨의 연주곡은 자동차 광고의 배경음악에도 쓰였다. 기회도 생기고 아니면 이렇게 뭐 CF의 텔레비전이나 CF나 아니면 인터넷에 제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어떤 동작이 가장 힘들까? 이처럼 개인이 직접 만든 동영상 열풍은 숱한 보통 사람들을 스타로 만들어냈고 새로운 인터넷 문화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트 모양이 생기죠. 예쁘죠? 상당히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기존 광고에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소비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게 UCC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폐해도 있었다. 여중성의 폭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가짜 결혼식 동영상은 연극으로 확인되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12월 1일 카타르에서 아시안게임이 개막됐다.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3관왕으로 대회 MVP를 차지했다. 부자 메달리스트도 탄생했다. 비인기 종목의 선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3연속 종합 2위를 지켜냈다. 승마 경기 도중 사망한 김형칠 선수의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감동과 아쉬움 속에 12월 15일 아시안게임은 막을 내렸다. 2006년 대한민국이 저물고 있다. 고단한 1년이었지만 뿌듯한 한 해이기도 했다. 한국 경제는 수출 3천억 불의 금자탑을 쌓았고 피겨의 김연아 선수는 세계 무대에 우뚝 올라섰다. 아리랑 2호의 발사 성공은 우주시대의 자부심을 안겨주기도 했다. 6월 그 뜨거운 함성의 기억처럼 뒤돌아본 대한민국은 내일을 안내하는 길이 될 것이다.